오늘은 정력 강화와 통증 치료에 좋은 남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천은 옛부터 신선들이 즐겨 먹는 아주 귀한 보양식품으로 전화위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나 열매를 쌀에 넣고 밥을 지어 먹으면 흰백발이 검어지고 노인이 다시 청춘으로 젊어진다 해 성죽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뭇잎에는 해독작용이 무척 강해서 육류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한다미더 천연방부제로 활용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선회나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밑에 잎을 쫙 깔아놓으면 방부제로 신선도를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초에 열매가 달린 나무를 구입해 사당과 집안에 심어놓으면 악귀와 잡귀를 쫓아내어 무병장수한다 해서 무한자나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장수를 위해 이 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 음식을 먹으면 중풍과 마비 증상 관절염 등을 예방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 남천줄기와 뿌리에는 동물 실험에서 난디닌이라는 성분이 몰핀과 매우 유사한 마취작용을 보였습니다. 이 성분은 주로 중추신경과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전신마비와 통증 치료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남천은 근육통과 신경통, 허리디스크, 관절염, 뼈가 욱신거리는 증상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통증을 멈추는 천연진통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투여했을 경우에 강한 경련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니 꼭 적정량을 지키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남천뿌리와 잎은 성질이 매우 차갑고 간과 폐에 들어갑니다. 열매는 신장 및 방광에 작용되고 쓰면서 떫으며 시큼하고 평한 성질로 맛이 없습니다. 남천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도메스티신 성분은 실험에서 여성 자궁과 남성 정관에 대해서 소량일 때 흥분작용을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량일 때는 억제작용이 나타나 최고의 자양강장제 식품 중 하나로 남녀성 기능 저하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천연비아그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자료나 서적을 찾아보면 남천 마그노플로린 성분은 신장과 방광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노인성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것으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마그노플로린은 남성력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삼지구엽초의 주된 성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씩만 복용해도 온몸의 생리활성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어 신경 써서 찾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술을 담궈서 밤에 한두 잔씩만 먹으면 이를 해결할 수가 있고 소변독과 전립선의 요독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양의 발기장애 치료제라는 비아그라는 혈압관계의 부작용이 심해서 복용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종종 일어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연약초로 정력제를 찾는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 중 남천도 이에 속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담궈놓은 남천 열매주이고 한두 잔 마셨더니 굉장히 쓰면서 독하지만 몸의 흡수가 매우 빠르고 혈기가 곧 터질 정도입니다. 잘 만들어진 약술은 소주보다 5배 정도 높아 온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취기가 금방 올라오면서 오래 지속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몸이 한 번씩 피곤할 때 약수를 한 잔씩 꺼내어 마시는데 확실히 비아그라보다 효과가 빠르고 좋습니다. 실제 소주잔으로 딱 한 잔만 마셔도 5에서 10분 만에 위장에서 금방 흡수가 되고 온몸에서 핏발이 서면서 맥박도 3배 정도 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약술은 단 한 잔 술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날 몸이 개운해지면서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매년 가을마다 버섯 산행을 쉴 틈 없이 강행하게 되는데 산을 장시간 동안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런 건강약초를 자주 섭취해서 그런 듯 보입니다. 이런 좋은 약초들을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면서 똑같이 법제를 하고 술을 담궈 드시면 유익한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주로 열매나 뿌리 줄기 등을 이용해서 담금주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리용기와 술값이 꽤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남천열매는 가을부터 겨울에 채취해서 술이나 효소를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차로 달여 쓰기도 합니다. 열매로 담금주를 만드실 때는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에 3, 5일 정도 건조시킨 후 담금을 하셔야 후에 달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열매를 넣은 다음 30도 이상 소주를 붓고 쓴맛이 강함으로 설탕 한 스푼을 넣어주면 좀 더 순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5,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에 열매는 건져내고 하루 딱 한두 잔씩만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력 강화와 부족한 원기를 채울 수가 있고 통증 질환과 기관지에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천은 식물체 전체에 어느 정도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천연 농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비교적 강한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구리 가슴 흉부에 주사하면 반수치사량이 1.63mg이었고 생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1.0에서 1.5mg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량을 어겨 많이 먹게 되면 호흡장애와 의식불명, 동공화태 중독 증상, 혈압이 떨어져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니 전문가 상담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이 강해 몸이 냉한 사람과 맥이 약한 사람, 임산부는 절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